옛날 옛날에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동화는 우렁각시와 엄지공주입니다. 우렁각시. 깊은 산골 마을에 나이 많은 총각이 살고 있었어. 혼자 밭을 갈며 심심했던 총각이 혼잣말을 했지. 이 곡식을 걷어서 누구랑 먹나? 그러자 어디선가 고운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뭐야? 나하고 먹고 살지. 깜짝 놀란 총각은 둘레둘레 주위를 살펴보았어. 하지만 아무도 없었지. 총각은 다시 한번 말했어. 이 곡식을 걷어서 누구랑 먹고 사나? 그러자 또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지. 나하고 먹고 살지. 글쎄, 시냇가에 있는 우렁이가 대답을 하지 뭐야. 총각은 얼른 그 우렁이를 주워다가 집 부엌에 있는 도관에 넣어두었어.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 총각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일을 다녀오면 빨래도 청소도 깨끗이 되어 있었지. 아, 그거 참 이상하다. 도대체 누가 해놓은 거지? 궁금해하던 총각은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 그래서 밭에 가는 척하고 살짝 숨어 있었지. 잠시 후 도관에서 찰랑찰랑 물소리가 들렸어. 그러더니 곱디고운 선녀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 총각은 눈이 휘둥그레지고 침이 꼬락꽉 넘어갔지. 선녀는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어. 선녀는 파릇파릇한 채소를 뜯어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지었어. 근래로 방안도 반들반들 닦아놓고 어물쭈물 빨래도 깨끗이 해늘었지. 그러고는 다시 도관으로 사라졌어. 총각은 다음날도 숨어서 선녀가 나오기를 기다렸어. 이윽고 선녀가 나타나자 얼른 손을 붙들었어. 아가씨, 저랑 결혼해주세요. 선녀는 깜짝 놀라 말했어. 저는 벌을 받아 지금은 우렁이로 살아야 해요. 100일이 지나야 옥황상제께서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때까지만 기다려주세요. 그래도 총각은 때를 써서 결국 선녀와 혼인을 했어. 둘은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았지. 그런데 총각은 혹시 선녀가 도망갈까봐 걱정이 되었어. 옳지. 우렁이를 감추면 되겠구나. 총각은 선녀 몰래 우렁이를 숨겨두었지. 선녀가 총각과 혼인하여 산다는 이야기가 하늘나라 옥황상제 귀까지 들리고 말았어.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제 멋대로 하다니, 그 선녀에게 당장 벌을 내려라!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은 선녀장이 선녀를 찾아왔어. 선녀는 얼른 도관의 우렁이 속으로 도망가려 했지. 그런데 글쎄 우렁이가 없어진 거야. 결국 선녀는 선녀장에게 붙들리고 말았지. 선녀장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무섭게 소리를 질렀어. 너는 이제 다시는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 앞으로는 종달새가 되어 살아라. 선녀장이 채찍을 휘두르자 선녀는 종달새로 변했어. 비비비비비 쩡쩡쩡쩡쩡. 종달새는 총각이 일하고 있는 밭으로 날아갔어. 땀을 뚝
뚝뚝 흘리며 일하고 있던 총각은 슬픈 종달새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 그래서 허둥지둥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지. 색시! 색시! 어디 있어요, 색시? 총각은 덜썩 주저앉고 말았어.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색시 말대로 100일만 기다릴걸. 홀로 남은 총각은 매일 엉엉 울기만 했어. 그러다 그만 울다 지쳐서 죽고 말았지. 죽은 총각은 종달새가 되어 선녀가 변한 종달새를 만났어. 그리고 함께 푸른 들을 날아다니며 정답게 노래했대. 엄지 공주. 어느 마을에 홀로 사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외로웠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갖는 게 소원이었어요. 예쁜 딸 아이 하나 있었으면.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씨앗 하나를 주었어요. 이 씨앗을 심고 잘 가꾸어 보세요. 할머니는 마당에 씨앗을 심고 정성껏 돌봐주었어요. 얼마 후 씨앗에서 싹이 나더니 빨간 꽃망울이 맺혔어요. 꽃이 피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꽃잎 속에서 엄지손가락만큼 작고 귀여운 여자아이가 인사를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쩜 작고 예쁘기도 하지. 할머니는 그 조그만 아이를 엄지공주라고 불렀어요. 아이의 키가 할머니의 엄지손가락만 했거든요. 할머니는 엄지공주에게 예쁜 꽃침대도 만들어주고 나뭇잎 이불도 만들어주었어요. 할머니는 작고 귀여운 엄지공주가 정말 사랑스러웠지요. 어느 날 밤 할머니네 집 창문으로 두꺼비가 들어왔어요. 개굴 개굴, 예쁜 아가씨로군. 우리 며느리 삼아야겠네. 우리 아들이 보면 정말 좋아하겠는걸. 예쁜 엄지공주의 모습을 보고 두꺼비가 말했어요. 두꺼비는 잠든 엄지공주를 업어갔지요. 아침이 되자 엄지공주는 깜짝 놀랐어요. 아들 두꺼비가 징그럽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징그러워라. 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리 할머니는 어디 계신 걸까? 우와, 색지가 깨어났다. 아들 두꺼비가 기뻐서 소리쳤답니다. 오, 여긴 어디예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시지요? 난 색시와 결혼할 신랑이지. 아들 두꺼비는 신나서 말했어요. 아들 두꺼비의 말에 엄지공주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제발 집으로 보내주세요. 엄지공주는 크고 흉측하게 생긴 아들 두꺼비가 무서웠어요. 안 돼. 색시는 나하고 결혼해야 돼. 아들 두꺼비는 엄지공주를 연못 가운데 있는 연잎위에 앉혀놓고는 엄마 두꺼비를 찾으러 갔어요. 색시야, 색시야, 예쁜 셋이야. 엄마를 찾아올게. 그리고 내가 먹을 것도 좀 구해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들 두꺼비는 풀쩍풀쩍 뛰어갔어요. 홀로 남은 엄지공주는 더욱 슬피 울었어요. 엄지공주는 너무 작아서 연못을 헤엄쳐갈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 도망가지 않으면 꼼짝없이 징그러운 두꺼비와 결혼해야 할 텐데. 나는 두꺼비가 정말 무서워. 엄지공주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엄지공주를 도와주려고 친구들이 왔어요. 울지 마세요, 아가씨. 우리가 도와줄게요. 엄지공주가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들었어요. 가세와 나비가 엄지공주를 위로해 주었지요. 먼저 가세가 집게발로 연잎줄기를 잘랐어요. 그러자 나비가 말했어요. 아가씨, 내가 끌고 갈 테니까 이 줄을 꽉 잡으세요. 나비가 연잎을 끌고 날기 시작했지요. 뒤늦게 쫓아온 아들 두꺼비가 소리쳤어요. 채치야, 가지마. 나랑 결혼해야지. 도망가지마. 내가 잘해줄게. 나비는 힘껏 날개짓을 해서 연못을 빠져나왔어요. 나비는 엄지공주를 숲속에 데려다 주었어요. 고마워, 나비야. 아가씨, 숲속은 위험하답니다. 조심하세요. 엄지공주는 나비에게 인사를 한 뒤 숲 깊숙이 돌아갔어요. 잠시 후 풍뎅이 두 마리가 날아왔어요. 우와, 예쁘다. 우리 친구 할까? 다른 풍뎅이가 말했어요. 다리도 두 개뿐이고 날개도 없는데 예쁘긴 뭐가 예쁘니? 풍뎅이들은 엄지공주를 두고 가버렸어요. 숲속에 혼자 남은 엄지공주는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나무 열매도 따먹고 꽃 속에 꿀을 빨아먹기도 했지요. 숲속을 한참 헤매던 엄지공주는 나무 위에 예쁜 집을 발견했어요. 몹시 지쳐있던 엄지공주는 너무 기뻤죠. 엄지공주는 작은 발로 예쁜 집까지 열심히 뛰었어요. 여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이런, 길을 잃었구나. 어서 들어오렴. 예쁜 집에 도착하자 돌지 아주머니가 다정하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날부터 엄지공주는 돌지 아주머니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돌지 아주머니는 엄지공주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지요. 엄지공주도 친절한 돌지 아주머니가 너무 좋았어요. 쌩쌩. 추운 겨울 어느 날이었어요. 엄지공주는 돌지 아주머니와 난로가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웃마을에 사는 두더지 아저씨가 찾아왔어요. 두더지 아저씨는 엄지공주를 보자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귀여운 아가씨, 첫눈에 반했답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돌지 아주머니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잘 됐구나. 두더지 아저씨는 부자란다. 얘야, 얼른 두더지 아저씨의 청혼을 받아들이렴. 엄지공주는 두더지 아저씨가 싫었어요. 두꺼비만큼 징그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기뻐하는 돌지 아주머니를
실망시킬 수가 없었어요. 돌지 아주머니는 그동안 엄지공주를 정말 따뜻하게 보살펴 주었거든요. 결국 엄지공주는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봄이 되면 결혼식을 올리기로 해요. 엄지공주는 이렇게 말하고는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지만 두더지 아저씨를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엄지공주는 슬픈 마음으로 숲속을 걸었어요. 나와 비슷하게 생긴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 그러다 다리를 다친 제비를 발견했어요. 제비야, 내가 아프지 않게 해줄게. 빨리 나으렴. 엄지공주는 겨울 내내 제비를 정성껏 치료해 주었어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제비도 상처가 다 나아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었지요. 아가씨, 은혜를 갖고 싶어요. 소원을 말해보세요. 엄지공주는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비와 이야기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지요. 제비야, 난 지금 돌아가야만 해. 사실 싫지만 두더지 아저씨와 결혼하기로 했거든. 엄지공주는 돌지 아주머니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돌지 아주머니는 결혼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혼식 전날이 되었어요.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엄지공주는 생각했어요. 내일부터 땅 속에서 살게 되겠구나. 엄지공주는 눈물을 흘리며 꽃과 새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예쁜 꽃들아, 그리고 정답게 노래하는 새들아, 잘 있으렴. 앞으로는 꽃과 새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제비가 날아왔어요. 아가씨, 울지 마세요. 나하고 함께 가요. 어? 너는 다리를 다쳤던 제비구나. 하지만 나는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아가씨, 사실은 결혼하기 싫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가씨에게 어울리는 곳으로 데려다 드릴게요. 어서요. 제비가 엄지공주를 데려간 곳은 꽃의 나라였어요. 그곳에는 고운 빛깔의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했어요. 우와, 너무 아름다워. 공주님, 어서 오세요. 꽃의 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어? 꽃의 나라요? 네, 요정들이 사는 꽃의 나라랍니다. 꽃의 왕자님과 요정들이 엄지공주를 반겨주었어요. 모두 엄지공주와 비슷한 모습을 한 꽃의 요정들이었어요. 엄지공주도 꽃의 요정이었던 것이지요. 이제야 엄지공주는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꽃에서 태어난 엄지공주는 꽃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